4월 중심지 생생정보통 4월 3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럴 수가요. 시간 네. 정말 빠른데 그렇죠. 내일이면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에요. 무슨 날이 많습니다. 일단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뭐 스승의 날 있고 부부의 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어버이날 주로 선물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랬다면 네. 이제는 부부의 날을 챙겨야겠죠. 2년부터.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는 제 생일이 있고 제 결혼기념일까지 있고 해서 그야말로 가정의 날인데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 마음으로 기쁘지만 좀 고민도 되실 거예요. 당장 이번 주 일요일이 벌써 어린이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야 뭐 신나가지고 아 어떤 선물 받을까 하겠지만 어른들은 고민이 많죠. 네. 과연 뭘 해줘야 그렇죠. 될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결을 해줄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삼촌 이모 참 잘했어요. 이게 제목인데요. 아이들 입맛에 맞춰서 음식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삼촌과 이모가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하고 네. 아이들이 직접 맛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자, 삼촌 이모 참 잘했어요. 바로 만나보시죠.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8살 인생 도민형. 미소가 아름다운 꽃소녀 이서연. 예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 개구쟁이 강한결.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맛있는 이야기. 아이들 입맛에 모든 것을 알려줄 오감 만족 어린이 맛깨기 떴다. 삼촌 이모 참 잘했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식당에는 주로 어른 손님들이네요. 대한민국 대표 음식 김치찌개부터 김치? 사각사각 씹는 소리까지 살아있는 김치. 아, 사실 어린이들이 과연 편식 아이들이 김치를 좋아할까요? 맵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아이들이 외치는 먹을거리는 다름 아닌 사연이는 뭐 먹고 싶어? 왕돈가스. 왕돈가스. 나도 왕돈가스. 왕돈가스. 야 여기는 김치찌개가 맛있네. 너네 김치찌개 안 먹을래? 어. 아이들은 심드렁한데 김치찌개는 저만 좋아하나 봅니다. 아 어른들은 돼지고기와 칼칼한 김치를 넣고 보글보글 끓인 김치찌개의 이 맛. 보기만 해도 그냥 김치찌개다. 김치찌개. 아이들에게 결국 돈가스를 시켜주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돈가스가 나오자마자 김치찌개는 철저히 외면해버리는 아이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잦은 외식에 풍족한 먹을거리까지 아이들은 김치가 아니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무기질과 어쩌리. 비타민이 풍부한 대표적인 발효 음식 맛있잖아요. 김치. 맛있죠. 근데 매워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6살 한결이에겐 무리인 걸까요? 대신 찌개라도 먹여보는데요. 이 국물 매울 텐데. 한결이는 급한 마음에 밥으로 매운맛을 중화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매워. 그렇다면 사연이는요? 그냥 짠맛이랍니다. 모든 잘 먹는 사나이 민혁이만이 김치의 참맛을 알고 있나 봅니다. 만드는 이의 손맛에 따라 맛도 모양도 변하는 김치. 이 집만의 방식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아 저도 좀 배워야 돼요. 안녕하세요. 정말 매일매일 담그시는 거예요? 매일 담고 한 세네 번 정도 담아요. 하루에요? 네. 빨리 배우고 싶어. 남기도 힘든데. 진짜. 배우고 싶어요? 네. 당연히 가르칠 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네, 배우고 싶어요. 네. 가르치죠. 가장 먼저 배추를 보기 좋게 반으로 가르는데요. 아, 저 속 노란 거. 습도에 민감한 민달팽이가 살아있는 걸 보니 흙에서 뽑아온 지 얼마 안 된 배추라고 합니다. 친환경. 달팽이가 무서워 도망가기 바쁜 서연이와 다르게 한결이는요? 오, 땅에서 산단다. 넌 어디서 사니? 한결이는 달팽이와 대화를 합니다. 싱싱한 배추라. 그 사이 사장님이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옮겨 담고 가진 양념을 하는데요. 야, 다 넣었어. 더울 수 있어 한결아? 아, 제가 간은 진짜 잘 보는데. 괜찮아 한결아? 엄청난 고춧가루 양의